안녕하세요. 아리랑 TV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남상지입니다. 별별 면허는 MBC 1일 드라마고요. 두 시댁 간의 갈등과 소통 또 화해에 대한 가족극입니다. 저는 거기서 원수집 막내딸로 박지호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 인터넷 신문사의 사회부 기자로 좀 정의롭고 터프하면서도 밝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기자가 많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찾아봤고요. 평소에는 제가 좀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어서 좀 말투나 이런 것도 더 터프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일단 연기하기 전에 뭔가 이런 호흡을 갖고 들어가면서 많이 했고 좀 목소리 톤도 많이 낮추면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How does it feel cutting your long locks short for your character as a reporter? 아, 제가 머리를 10년 만에 이렇게 짧게 잘랐어요. 원래는 진짜 허리까지 긴 생머리만 계속 하다가 작품 들어가면서 약간 짧게 잘랐다가 지금 이렇게 자른 지 한 일주일 됐나? 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며칠 동안 걱정하면서 갔는데 너무 순식간에 이게 없어지니까 아직까지도 거울 보기 전에는 제 머리가 어떤 상태인지 잘 적응이 안 돼요, 아직.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You joined the drama Sisters-in-Law through an audition. So what did you show at the audition? 오디션 볼 때는 실제 그 지호의 대본을 갖고 오디션을 준비를 했었고 거의 한 3, 4차까지 되게 오디션을 많이 본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치 지호가 들어온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에 남는 말이 마지막에 감독님께서 아니 도대체 이런 배우가 어디서 뭘 하다 이제 나타나셨냐고 자랑 같죠? 근데 너무 그게 저한테는 진짜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니 선배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무릎을 꿇려요? 에? 돈 많고 빽 있으면 답니까?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에? 이 정도. How did you feel when you found out you were cast in this drama? 마지막 오디션 때 바로 같이 열심히 해보자 말씀해 주셔가지고 울었어요 정말. 네. 감격. What kind of qualities do you want to delight viewers with through Sisters-in-Law? 지호처럼 조금 밝고 당찬 저의 그런 매력을 아셨으면 좋겠고 좀 이제 나중에는 사랑스러운 매력까지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배우로서의 저의 모습이 조금 더 선명하게 각인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귀향', '덕혜옹주', '루시드 드림', 뭐 이런 영화에서 조연부터 단역으로 출연한 적도 많이 있었고 계속해서 단편이나 독립영화 같은 작품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귀향' 작품이 가슴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작품이에요. 중국인 소녀 역할로 나와가지고 대사 자체는 중국어였어요. 그래서 실제 그 중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며칠 동안 만나면서 그 대사를 배우기도 했었고 앞으로도 아마 굉장히 크게 마음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What kind of a genre do you want to try out when you star in a movie in the future? 제가 평소에 스릴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스릴러도 꼭 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좀 이 시대 청춘들의 현실적인 삶이나 연애에 대한 좀 밝고 경쾌한 로맨틱 코미디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graduated from the Geon-yeo School of Drama and
되게 그냥 차근차근 배우의 꿈을 키워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극장에서 연극 연습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제 저한테 그 조명을 맞추려고 그 깜깜한 극장 무대에서 저 혼자 서 있고 그 핀 조명이 저한테 딱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냥 그 순간에 아, 난 꼭 배우 해야지 그냥 그런 뭔가 다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요. What are some of your advantages? 저는 폭넓은 연기를 좀 해왔던 게 저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 대중분들은 많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 뭐 연극 같은 거를 꾸준히 쉬지 않고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진짜 다양한 작품에 다양한 인물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색깔의 인물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담백하게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되게 새침대기일 것 같다, 여우 같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친해지고 나면 너는 너는 좀 뭐 그런 척 좀 해라, 예쁜 척 좀 해라 뭐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그냥 되게 털털하고 네, 꾸밈 없이 그냥 네, 지내는 것 같아요. What do you do when you have some free time? 요새 촬영 없을 때는 거의 요가 수련 매일 하러 가고 요즘은 좀 그 어려운 아사나 동작 같은 거 하나하나 도전하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쉬는 날은 거의 뭐 가서 두세 시간 정도 땀 뻘뻘 흘리면서 수련하고 하는데 요가 하면서는 진짜 온전히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Newcomers has a small corner called Mission Box. So what kind of a mission will our guest choose? Sangji gets ready for her first mission. Which one will she choose? G인에게 전화 걸어 30초 안에 장점 세 가지 듣기. 그 같이 드라마 하고 있는 창엽이 동주 역할로 나오는 이창엽 군에게 받으려나 모르겠네. 여보세요? 어, 창엽아. 뭐야? 아, 지금 뭐 방송을 하고 있어. 근데 내 장점 세 가지만 말해줘. 나의 장점은 눈이 이쁘고 그리고 성격이 너무 좋고 쾌활하고 너 이렇게 세 가지? 아 끝이니? 고맙다. 100개 더 될 수 있지. 아니야. 그 인사 한 번만 해줘. 아 네. 제동주 역할을 맡고 있는 이창엽이라고 합니다. 지호 누나와 앞으로 펼쳐질 로맨스만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니야, 내가 고맙지. 곧 만나. 받아서 다행이다. Her first mission is a success. Let's move on to the second mission. 지금의 감정을 춤으로 표현하기. 지금의 감정을 춤으로 표현하기. 그냥 하면 되나요? 두근두근 어쩔 줄 모르겠다. 잊고 보는 남상지. 뭔가 항상 다음 작품이 궁금하고 기대되는 배우가 되고 싶고 저의 연기나 저의 작품이 그 보시는 분들의 삶에 그냥 잉크 번지듯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남상지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별별 며느리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 Sang-ji is taking her first step as an actress through the daily drama Sisters-in-Law. Keep an eye out on her career, and we hope she becomes a superb actress who receives love from everyone.